여러분, 알바생의 숨겨진 꿀템 랭킹쇼 알숨랭! 여러분 혹시 전국에서 가장 매장이 많은 카페 브랜드를 알고 계시나요? 알숨랭이란 알바생님을 찾아가서 숨겨진 꿀템을 구입하고 함께 리뷰해보는 코너입니다. 바로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디야에 왔습니다. 이디야에서 일하셨던 선교님을 모시고 이디야의 숨겨진 꿀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디야로 가보실까요? 슝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카드를 드릴 테니까 이디야의 숨겨진 꿀템 다섯 가지 사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선교님,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디야 8개월 하고 그만둔 김선교입니다. 선교님을 모시고 이디야 숨겨진 꿀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야에 사실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어떤 아이템이 숨겨진 꿀템으로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바로 한번 순위 공개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디야의 숨겨진 꿀템 5위 공개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칭부차입니다. 와. 근데 이디야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맛이 두 가지가 있는. 이게 얼음컵이 있어요. 여기서 따라 마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뒤에 써져 있어요. 녹차랑 홍차 효모를 더한 발효 음료. 네. 아니, 저는 사실 콤부차 되게 좋아해서 자주 마시는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오. 그러니까 맥주. 네. 따르고 보니까. 오. 되게 달달하네? 생각보다 진짜 달고 칼로리가 조금 있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그걸 안 봤네. 칼로리가 조금 있어요. 네, 뭐 126칼로리 이 정도는 뭐. 그래요. 네. 당이 조금 높긴 한데. 아무래도 콤부차는 탄산음료 대신 약간 먹기 좋은 음료다 보니까 근데 기존에 제가 먹었던 콤부차들보다 단맛이 많이 가미가 돼서 콤부차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잘 안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먹기 좋은 약간 입문용 콤부차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감식초 같은 느낌도 살짝 나는 홍초 약간 이런 계열들? 네네.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있고 콤부차를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셨던 분들께 추천할 만한 숨겨진 꿀템 콤부차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디야의 숨겨진 꿀템 4위 공개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위는 풍류 애플라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병음료예요. 세 가지 병음료가 있는데 네. 매장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엑스트라 네. 사이즈로 나오고 밑에 과일청이 섞여져서 나와요. 아예 청을 추가를 해서? 네. 대신 가격도 조금 추가가 되죠. 그렇겠죠. 그것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증. 네. 이게 많이 마셔요. 엄청 단데 이거 어디서 먹어보면 약간 쭈쭈바 같은 거 약간 녹음맛 같은? 젤리포 같기도 하고 진짜 달아서 네. 이게 좋은 점이 네. 물을 계속 초과해도 똑같은 맛이 나요. 안 밍밍해져요 절대. 이거 약간 가성비로 먹을 만한 그런 음료네요. 창조 경제. 일반 음료에 과일청이 네. 들어가니까 엄청 단 거죠. 아니 왜냐면은 제가 사실 지난주에 엄청 단 걸 먹었는데 의외로 녹음 맛이 별로 안 나요? 정말요? 나 혀가 이상한 거야? 엄청 단데? 나 혀가 마비 됐나 봐. 아니 정평이 안 되나 봐. 아니야 엄청 달아. 엄청 달아. 나 단맛 모르는 게 아니야. 갑자기 뇌가 확 깼어요. 정신차려서 빨리 집중해 촬영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성류보다는 왠지 딸기 같기도 하고 달달한 느낌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성비 좋게 드시기 좋은 꿀템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디야의 숨겨진 꿀템 3위 공개해 주세요. 민트 초콜릿 치플레치노입니다. 민트 초콜릿! 이야, 좋습니다. 민초파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신나는 음료네요. 이 아이가 3위인 이유, 특별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저는 이 음료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민초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3위를 했어요.
아, 원래는 더 높을 수 있었지만 모두에게 추천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내려왔어요. 프랜차이즈 중에는 이디야가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중에 단연 갑이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오,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핑이랑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아, 요거는 그럼 숨겨진 꿀템으로 꼽아오셨는데 민초를 주문하는 분이 막 많지가 않으신가 봐요. 네, 많지도 않고 그냥 초콜릿칩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잠깐만요! 잘 섞어봐요! 미미!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나왔다! 생각보다 민트 맛이 좀 많이 나네요. 약간 정말 5대 5 느낌? 맞아요. 민트 맛이 많이 나요. 색깔은 그렇지 않은데 네. 민트 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와, 빨대가 에러다. 이거 빨대가. 사실 저도 색깔을 보고 아, 민트 맛이 날까? 조금 약간 우려했거든요. 저는 강경 민초파로서 민초인데 민트 맛이 안 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와, 민트 맛이 많이 나네. 많이 나요. 이거 파우더도 민트 초코 파우더예요. 혹시 이 레시피를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근데 공개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민트 초코가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오케이.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레시피가 가장 긴 아이가 이 아이였어요. 그만큼 들어가는 게 많고 네. 민트 초코도 상당히 들어간. 어? 약간 녹으니까 나온다. 그리고 씹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먹는 맛이 있네요. 민트 초코를 좀 제대로 즐기고 싶은 우리 민초파 여러분들 이디야로 오세요. 다음으로 이디야의 숨겨진 꿀템 2 한번 공개해주세요. 이거는 녹차 플레치노에 초콜릿 칩을 추가한 슈렉 플레치노 커스텀 메뉴가 등장을 했습니다. 2위로 맞습니다. 드셔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초콜릿 칩만 추가를 한 건가요? 네, 그냥 안에 넣어서 갈아달라고. 오, 약간 말차처럼 되게 진한 느낌이 있네? 어, 맞아요. 이거 인기가 많아요. 아, 이거 그래서, 인기가 많나요? 그래서 숨겨졌다고 하긴 그런데 그 대신 제가 초코칩을 안에 넣었습니다. 아, 근데 왜 슈렉 플레치노라고 하나요? 약간 인스타? 이런 데서 이디야 레시피가 이렇게 싹 돌았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일명 슈렉 플레치노. 그래서 커스텀 메뉴가 되게 많아요. 혹시? 아, 일단 추가되는 게 있어요. 펄, 그리고 휘핑 추가. 바닐라 시럽, 캐러멜 시럽, 아이리시, 마카데미아 넛, 아이리시 시럽. 아니, 제가 말씀하시는 와중에 계속 먹어봤는데 되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사실 녹차랑 말차의 중간 같은 느낌. 처음에는 의외로 좀 진해서 되게 말차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차는 먹다 보면 텁텁하고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많은데 녹차처럼 가벼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먹을 때 부담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쭉쭉쭉 들어가는 맛으로 먹기 좋은? 근데 초콜릿 칩을 또 추가를 하시니까 씹는 맛이 더해져서 재밌는 음료인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드디어 대망의 1위! 이디야의 숨겨진 꿀템! 1위! 무엇일지 공개해주세요! 콜드브루 화이트. 아니 색깔이 지금 너무 예뻐요. 이거 열어야 네. 되는데. 아, 그래요? 조심하세요. 네. 기가 막히다. 와. 이 아이 추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비엔나 커피를 좋아하고 맛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마이스가 추천하셨겠죠? 네. 맛있어. 비크림도 거기서 직접 만드는 거고.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떼 표현할 때 항상 그 더위 사냥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 맛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아.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데 더위 사냥에 있는 커피가 약간 인스턴트 커피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커피샷을 때려 넣는데 그 위에 부드러운 크림이 있어서 되게 풍부한 맛이 나는 더위 사냥. 단맛이 느껴지는 게 혹시 뭔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럽, 마카다미아 넛 시럽, 아이리시. 뭔가 되게 단데 부담스럽지 않은 단맛? 약간 좀 깔끔한 단맛이 뭔가가 하나씩 살짝 들어와서
맛있는데? 그리고 콜드브루 메뉴는 디카페인이 가능해요. 아, 그렇죠. 카페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디카페인으로 드셔볼 수도 있는 메뉴군요. 아, 요거는 주문하는 분이 진짜 별로 없나 봐요. 아, 진짜 진짜 없어요. 저 알바할 때 하루에 한 잔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아, 진짜요? 뒤에서 만들어 먹고. 요 맛있는 걸 왜 주문을 안 하시지 하면서 혼자 만들어 드실 때 알바생이 만들어 먹는 찜 숨겨진 꿀템이에요. 아, 네. 이렇게 숨겨진 꿀템 다섯 가지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원래 저한테 아까 추천했던 메뉴가 있는데 이 매장에서 팔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아이스티 엑스트라의 샷추가인데요. 사실 이 음료는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숨겨진 꿀템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다. 아, 그렇지만 너무 맛있어서 넣고 싶었는데 숨겨지지 않아서 아웃이 된. 그리고 저는 꼭 엑스트라에다가 샷을 추가합니다. 아~ 그냥 아이스티에 샷을 추가하면 너무 둘 다 맛이 강해요. 아, 그러면 지금 숨겨진 꿀템들을 알아봤는데 이디아의 베스트 아이템, 이거는 이디아에서 꼭 드셔보셔라 라고 할 만한, 아니면 잘 나가는 아이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잘 나가는 아이템? 네.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너무 많이 잘 팔려서 신메뉴로 나와버린 토피넛? 토피넛의 샷 추가입니다. 아, 토피넛의 샷 추가. 토샷추. 네. 엄청 유명하죠.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알바생분. 토샷추. 혹시 그 맛은 어떤 맛인지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딱 먹자마자 처음 생각이 든 게 고급지고 양 많은 믹스커피가 나다. 아, 그리고 이디아의 디저트 메뉴도 또 많잖아요. 혹시 그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몇 개 있을까요? 허니 캐러멜 브레드는 당연히 맛있고요. 아, 그쵸 그쵸. 맛이 없을 수 없죠. 사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음료를 넣어버린. 무엇인가요? 페퍼로니 피자 샌드위치. 아, 그건 처음 듣는데요? 페퍼로니 피자 샌드위치, 저희가 알바생들이 이제 주문을 들어오면 오븐에 넣으면 그 냄새 취하게 되는 그 메뉴. 아, 만들어서 취하게 되는 메뉴예요? 아, 이거 내가 먹고 싶다. 맛있나요? 아, 맛있어요. 너무 궁금한데? 지금 그거에 지금 살짝 영업 당했어. 만들면서 너무 먹고 싶어지는 메뉴.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여기서 없었던 메뉴가 하나 또 있어요. 이 매장에서. 뭐예요? 양송이 스프. 아, 스프도 팔아요? 네, 양송이 스프를 팔아요. 저는 아웃백을 양송이 스프 때문에 가는 사람인데 스프 먹으러 가세요? 네, 전 스프 먹으러 왔는데 그거의 대체품으로 저는 이디아를. 네, 스프 먹으러 비싼 거보단 이디아라는 게 낫네요. 이제 또 겨울이 오고 하니까 도전해볼 만한 메뉴인 것 같아요. 네. 오, 이디아만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이디아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네네. 스타벅스처럼 사이렌으로처럼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버튼을 누르면 커스텀 주문 아까 초콜릿 추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쉽게 주문을 할 수 있고. 아, 가끔 거기에 할인도 뜹니다. 아,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 거 있어야죠. 또 빼먹었어요. 뭐죠? 페이코 아시나요? 네네네. 페이코에서 이디아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할인이 됩니다. 아예 거기서 이디아 쿠폰을 구매를 하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맛있다 라고 가장 중요한 맛이긴 하지만 또 이디아를 좋아하는 이유 뭐 있을까요? 이디아요? 어딜 가나 다 있고. 네. 그리고 스탬프 이제 음료하면 적립도 되고. 일단 알바를 하게 되면 경력직을 많이 뽑거든요. 근데 이디아에서 알바를 하면 어딜 가나 이디아가 있기 때문에 알바 구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이건 이디아가 메뉴 만들기가 편합니다. 아니, 보통 다른 알바 하시는 분들은 나오면 이거 너무 힘들고 막 사실 뭐 이런 점이 좀 어렵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 처음 봤어요. 이디아에서 나오신 분 아니죠? 아니야. 지금 뭐 숨겨진 꿀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리고 구매 팁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미아님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부터 너무 연예인 보는 느낌이고. 큰일 내지 마세요. 계속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놀랐고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야말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양한 메뉴 같이 먹어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어떤 브랜드가 나왔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현재 알바 중이시거나 퇴사하신 분 모두 오케이니까요. 하단 링크 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어, 자꾸 먹게 되는데? 진짜 맛있다. 별로 안 달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단데, 사실. 이게 단 거예요? 나 어떡해. 아, 달아? 달아요. 먹어봐요. 코멘트 좀 해줘봐요. 콤부차. 원래 콤부차 싫어하는 사람. 콤부차인데? 그러니까 이게 달달해서. 탄산다. 콤부차 싫어하는 사람도.